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인 인민무력부장 조선인민군 원수 오진우 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25일 고인의 영구를 찾으시어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셨습니다. 조의 방문에는 조선인민군 최광 차수, 리을설 차수, 백항림 차수, 김광진 차수, 김봉렬 차수, 조선인민군 리하일 대장, 조명록 대장, 김일철 대장, 박기서 대장, 리봉원 대장, 김명국 대장이 함께 참가했습니다. 우리 당과 우리 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영구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조선인민군 군부대들에서 보내온 화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구 옆에는 고인의 유가족들과 장의원회 성원들이 호상을 서고 있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명예의장대가 고인의 영구 옆에 서 있었습니다. 주도곡이 장중하게 울리는 장면은 일찍이 혁명활동을 시작한 때로부터 심장이 고동을 멈추는 마지막 순간까지 일편단심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하였으며 우리 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주체혁명위협의 완성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한 우리 당과 인민의 충직한 아들이며 당과 국가 군대의 저명한 활동가인 오진우 동지를 잃은 커다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고인을 추모하여 묵상하신 다음 가장 친근한 혁명전 후 혁명동지를 잃은 피통한 심정을 나누시고 영구를 돌아보셨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어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시하시고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